안녕하세요. 우당 김맹순입니다. 앞으로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법에서는 점과 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태만태 변하는 게 수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인세는 즉 각관의 갑머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궁자나 갑머리에서, 즉 살고 시처럼 한다 해서 행인세. 또 향상점, 우유로할적에 행세 많이 나오죠. 행세나 해서에 기필에서 강하게 눌러서 1절, 2절, 3절로 하셔서 그대로 신방면으로 연결하는 게 향상점. 이건 타점, 위에서 내려쳐주는 점인 형세다 해가지고, 즉 무자에서 타점이 많이 나옵니다. 자, 현담세, 마음심에서 맨 끝에 있는 점, 즉세 번째 있는 점이 바로 현담세가 되고, 여기는 즉 유의업세입니다. 아주 버들지처럼 한다 해서 유의업세. 은자와 장자 같은데 장점은 많이 되죠. 근데 점은 똑같은 변화인데 다그 각도에서 다 틀리고 글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 이건 또 장점. 장점. 막자나 끝에 쓰는 점 길게 뽑아준다 해서 유엽서보다는 약간 짧게 한다 해서 장점이 되고, 이건 향우점. 즉, 마음심에서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이고, 여기서 또 변화가 또 많이 되죠. 여기는 향자점, 집자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박에자도 여기서 장점에서 나오는 건데 변화가 많이 있고, 이 각도는 글씨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기는 직점, 아주 강하게. 여기는 볼꽃처럼 엉덩이처럼 싹 해주는 게 직점. 즉, 영자에서 맨 밑에 점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 양향점. 두량점 맞지? 양양점에서는 써있자, 또 마음심에서 들어가는 것두 개, 써있자와 여기 점이 두개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온다. 대실은 기필에서는 바로 노봉으로, 이런 데 노봉으로 하시고. 자, 곡포점, 즉 제자에서 여기 나오고 여기 단점에서 과법에 많이 나옵니다. 즉 1번, 2번 강하게 해서 천천히 스피라는 게 곡포점. 고자, 우점. 여기는 읍자, 어조사 읍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상하점에서 많이 됩니다. 이 변화가 또 틀리죠. 그치에 따라서 틀리듯이. 여기는 구점, 갈코리에서 변화. 즉, 삐침에서 여기서 삐쳐버리면은 구점이 되고. 여기는 양의세, 즉 장수장자에서 각관이 많이 나오죠. 또 변화가 또 틀립니다. 좌우점하고 향상점하고 또 변화가 있겠고, 이건 사각세, 점자, 즉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진다 해서 사각세. 또 다음은 율자점. 말씀에는 위로 들어가죠. 볼지에서도 위로 들어가는 게 율자점. 여기는 매부세, 즉 불화에서 들어가는 게 변화. 역시 안음자에서 들어가는 변화, 즉 우측으로 향해 주는 것이 매부세가 되고. 자, 한일에서는 기필할 적에 가볍게, 기필할 적에 장봉도 되고 역입도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일에 쭉 끊어갈 적에는 꼭 절법을 지켜셔야 됩니다. 자, 성필에서는 한번 쉬었다가 쭉 가서 다음 눌러서 곱게 들어주는 게 수필. 기필에서 치기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중봉선에 쭉 나와야 되겠고, 이건 횡액법, 위에서 덮어진다. 역시 기필, 성필은 다 똑같고. 자, 수필에서는 정필이라고 그러고, 정필도 되고 수필도 되고. 또 절전에서 횡액에서 한번 꼭 삼절법을 꼭 지켜준다는 게 아주 서법의 제일 기본적인 서법입니다. 예, 수행용 상자죠.
상자나 상자 해서 위에 각관처럼 약간 굳게 한다 해서 수액정입니다. 상자에 상자나 많이 들어가죠. 상인데 각관하고 또 변화가 또 있습니다. 약간 길게 해주시고 이건 짧게 해주시고. 자, 이건 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자에서 역시 기필은 다 똑같습니다. 기필, 송필, 수필 다 똑같고 이게 바로 수로세. 이슬방울이 여기 밑에 똑똑 떨어지는 모양을 한다고 해서 수로세. 자, 한문의 빛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현침서에서 전부 변화되는 게 똑같은 수필법입니다. 그래서 바늘귀, 바늘꽃처럼 한다고 해서 현침서라고 그러고, 여기는 향세, 서로서로 마주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 즉, 안일빛자나 인변에서 중국에서 많이 나오죠. 향세, 서로 향하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대세입니다. 요건 호세라도 그러는데 약간 곡선에서 대세를 해서 또 곡선 해서 문자나 병자에 거기서 많이 나온다. 자, 이건 곡두점, 머리가 굽어있다. 머리가 굽어있다. 즉, 창자나 문자 여기서 많이 쓰죠. 요거는 역시 호수처럼 약간 곡선이 나고 있게끔 해주시고. 이건 철주세, 한문에서 들어주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하는 게 철주세, 쇠의 기둥처럼 단단히 하는 쇠다. 그래서, 수액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좀 길게 해주고, 여기는 짧게 해주시고. 여기는 상인이세, 즉, 상하의 뿔처럼, 상하의 이처럼. 그래서, 대에서 쓸 적에 여기 수필이 많이 나오고, 또 인변에도 많이 나오고, 수필에서. 이것도 역시 직선 같아도 전부 곡선입니다. 자, 한문에서 삐침, 갈풀이 이런 건 전부 여기서 다 변화합니다. 여기서 변화주고, 미어주고, 엎어주고, 세워주는 게, 서포에서 전부 변하는 게, 구구세, 군호세, 철주세, 중구세, 다 의미 똑같습니다. 해주고, 여기서 변하는 게 바로, 배탁세 법도되고, 즉, 저기, 과법도 됩니다. 과세도 되고, 즉, 과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해수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게 바로 변하면은 이렇게 되고, 또, 기필이 가늘고, 잡점, 잡점, 필을 눌러서, 돈필에서 천천히 들어준다. 여기서 무자나 성자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절망세, 부시 한번 꺾어서 역시 3절보로 1절, 2절, 3절로 해주시고, 자, 비과세. 여기, 절망세는 삐쳐나왔지만, 여기는 아주 수필에서 싹 꼬였죠. 이게 역시 성자나 융자 같은 데 많이 나오고, 바로 없어버리면 됩니다. 필봉에서 없어버리는 게 바로 비과세다. 여기 만순세, 활시를 당기면 팽팽해지듯이, 여 끝에서는 대나무가 힘차게 올라오는 것처럼 해준다 해서 만순세, 즉 마음심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바람풍자 쓸 때도 많이 나오고 배포법 등기로 살그머니 강하게 올려서 서필한다 해서 첫째는 이 균형을 잘 맞춰주시고 균형. 여기는 또 체독법 아주 독이 있는 볼처럼 꿀병처럼 꼬리, 알이 기필에 야무지게 해서 전절에서 한번 모아서 수필로 천천히 해주시고, 여기는 약간 각도가 짧죠. B자에서 위로 올라가고, B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건. 자, 외락법. 밖으로 해서 기필 가르면서 차츰 재필 하셔서 오면 올수록 천천히 돈필 하셔가지고, 천천히 수필한다. 그래서 바깥으로 뺀다 해서 외락법이 되고, 국구세 하나 둘셋 원자에나 예자에서 많이 나오고 이 방향이 똑같은 건데 이 각도만 다 틀리고 차츰차츰 기필해서 재필하여 차츰 덤필해서 세필이 약간 무겁게 한다. 역시 무겁고 약간 가볍게. 자, 외락법 이건 지자에서 많이 나오죠. 어조사 야자에서 많이 나오고 역시 기필은 역시 가늘게 천천히 재필 차츰차츰 덤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건 글씨에 따라서 다 스펠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허실 전탁세. 여기서는 기필이 가늘고, 외랍법에서는 기필이 가늘고, 역시 가늘고, 여기서는 아주 무겁게 나가죠. 아주 무겁게. 허할 때, 밑으로 저기 허할 때 기필의 원점을 강하게 해서 절대 여기서는 재필하셔야 되고, 다시 동필로 해서 천천히 들어줍니다. 영 부화사에 거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곡선이 좀 더 나왔죠. 곡선 이 각도로 잘 보고 맞춰주셔야 되고 차츰차츰 덤필로 해서 빼지 마시고 스피드에서 빼지 마시고 그대로 움직여서 천천히 빼줍니다. 평장봉구 이건 하리자에서 하리자나 심력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글씨에 따라서 크고 적기가 좀 틀립니다. 항상 행삼점 행사점을 감싸주는 반면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하나 감싸주고 올라간다 해서 평장봉구세. 자, 기본 해설을 배웠는데 해법이 무궁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로 간단하게 몇 자씩만 해서 이걸 완고히 한 연후에 이제 글씨로 들어갈 거니까 기본에게 제일 중요하다. 항상 기본을 기본으로 삼고 이 표시를 꼭 익힌 다음에는 해서가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해행서가. 예, 감사합니다.